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뱃살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자꾸 뱃살이 붙어가지고 정말 이 살을 빼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잘안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자의 뱃살과 남자의 뱃살은 다르다. 한마디로 뱃살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빼는 방법도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인 거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자의 뱃살과 남자의 뱃살, 뭐가 다를까요? 물론 여자는 다 이쪽이고 남자는 다 이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뱃살을 빼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복근 운동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 배에 있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을 때 효과를 보는 쪽, 여자의 뱃살일까요? 남자의 뱃살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여자 쪽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뱃살이 많으면 배둘레가 이렇게 크고, 예, 허리둘레가 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위험한 병이 많이 걸리죠.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동맥경화 아닙니까? 예, 이 지방질이 다 혈관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혈관에도 지방이 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피떡이 생길 수 있고, 거기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혈관이 막히고 있다가 이것이 뇌에서 잘못해서 막히면 뇌졸중, 심장에서 막히면 급사할 수 있는 심근경색증.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이 비만인데요, 사실. 비만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복부 비만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부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러한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이 더잘 생기는 뱃살을 갖고 있는 분이 여자의 뱃살일까요? 남자의 뱃살일까요? 자, 정답은 남자의 뱃살입니다. 왜 그러냐? 뱃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한번 여기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허리 쪽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살이 잡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한이 정도 잡히거든요. 이 정도 잡히는데, 이 잡히는 살이 뭐예요? 이거는요, 피부 바로 밑에서 잡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지방. 다 아시죠? 피하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입니다. 잡힙니다. 근데, 잡히는 것 이외에,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이 복막 안쪽으로 있는 지방 있잖아요. 바로 다 아시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장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들이라서 겉으로는 잡히지 않죠. 예, 속에 잔뜩 있죠. 근데 이 피하지방이 많아도 배가 나오고요. 내장지방이 많아도 배가 나오는데 이 뱃살의 종류가 어떤 지방이 더 많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여성분들은,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피하지방 쪽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장지방보다는. 반대로 남성분들은 여성들보다 대체적으로 이 내장지방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이 내장지방이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혈관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혈관이 잘 막히고 뇌졸중이 잘 생기고 심근경색증이 잘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여자의 뱃살보다는 남자의 뱃살 쪽이 더 많다. 남자가 배 나온 분들은 대부분 다 내장지방이 더 있을 확률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분들은 내장지방을 어떻게 빼야 될까요? 이것이 뭐 겉에 맞게 마사지하고 뭐 복근 운동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죠. 내장지방은 한마디로 정말 음식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대사를 많이 증가시켜서 이 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이 겉에 있는 내장지방보다는 이 복근에 붙어 있는 지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는 사실은 복근 운동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이 근육량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또 출산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복근이 얇아지고요. 약해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배꼽 아래쪽에 있는 그 내장이 있잖아요. 이게 복근이 꽉 막아주지 못하니까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똥배라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위에는 배가 없는 것 같은데 아랫배만 툭 튀어나오는 배. 이걸 똥배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속에 살이 쪄서 그렇다기보다는 복근이 약해져서 내장이 이 중력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누우면 없어지잖아요. 이런 분들. 눌려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 이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복근 운동을 강화시켜주면 이게 단단하게 꽉 눌러주면서 똥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으로 똥배를 뺄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복근이 강화되어야만 이것이 눌러주고, 튀어나온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있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똥배가 나온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복근 운동을. 그래야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남성분들은 사실 복근이 약해서 밀려나오는 게 아니라 내장지방이 많아서 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속에 있는 내장지방을 태우지 않으면 빠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뱃살을 좀 줄이려고요. 지방 흡입술 받는 분들 있잖아요. 자, 어디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당연히 여자죠. 예. 지방 흡입술이라는 것은 지방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여주는 건데, 그것은 복막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바로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장 지방은 별로 없는데, 겉에 튀어나온 살들이 좀 많다. 예. 그런 경우는 그거를 좀 제거해주면 몸매가 예뻐질 수 있지만, 예, 내장 지방까지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예, 남성들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 음식 줄이고, 예, 칼로리 줄이고, 또,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예, 열심히 유산소 운동해서 지방을 태워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자의 뱃살과 남자의 뱃살은 종류가 다르다. 이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하고 또 식이요법 하셔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